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이씨 X됐다. 곤란해 게임. 아이고야. 화났어요? 어쩌라고요? 화났어요? 어쩌라고요? 화났겠네요. 내 알바 아닌데요? 어쩌라고요? 너 씨발 형이 초등학교 찾아가서 엎어버릴 수도 있어. 야, 네 제일 싸움 잘하는 친구 10명 데리고 와. 뒤졌다 진짜. 형이 초등학생 상대로 전력으로 다해 싸운 사람이야 진짜. 너 포함해서 11대1로 맞짱 떠. 그리고 너네 이긴 다음에 11대1의 전설 소문내고 다닐 거야 직접. 와나나님 11대1로 저희를 이긴다고요? 하... 중학교 2학년인데요? 님 아파트인 가겠습니다. 기다리고 계세요. 야 너 씨바 트위치 긴날려. 여기서 봐 진짜 맞짱 뜨냐. 야 중2 너 씨바 변성기도 하는 새끼가. 야 형은 씨바 그 나이 때 중1때부터 변성기였어. 아이고 판사님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죄송합니다. 변성기 하는 게 제 잘못이야? 어? 야 너 어디 살아 씨바. 너 씨바 포도원 부른다 씨바. 작은 먹이도 전력을 다해 싸운다. 나오라도 나온 사람 있어요? 야 형 용돈 줄게 용돈. 너 몇 명이야? 한 명 다 망하시 줄게 형이. 바나나야 예 문삭 딱 안 깐 거 보여 지금. 내려봐. 무서워 보이는 옷 입고 와야겠다. A few moments later. 형 구찌 시계 차고 간다. 구찌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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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찌 막 형 막 때렸는데 시계 부셔지면 물어내야 돼. 태권도 3단이라고? 형 학기도 빨간띠야. 형 무기도 있어. 보이지? 주머니 넣는다 이거. 일단 씨발 문상은 살아야지 씨발. 왜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약간의 기지가 발휘되면은 내가 질 수도 있어 잘못하면. 선생님 혹시 문화상품권 파나요? 네. 가보니까 씨발 쇠파이프 들고 다 서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괜히 나갔다가 지고 오면 그냥 만화 소재 쌉가능이잖아. 봐봐 방금 저거 빵! 봤지? 못 막았지? 지금 뭘 못 봤지? 피할 새가 없었지? 주먹이 굉장히 빠. 만났다 시오. 야 거기 있어. 거기 서 있어. 어이 시오야 맞잖아 시오. 야 비밀 탐정 없어 시오. 야 시오 비밀 탐정 없어 내 시오. 야 기다려 형이 선물 가져왔어. 형이 선물 가져왔어. 이거 뭐야? 주머니 선배. 이름이 뭐니? 바나나입니다. 바나나 반가워. 와 방송 갔다. 엄마나 방송 탔어요. 우리 걸으면서 좀 얘기할까? 총은 형이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? 손자 그만. 엔미 스팟. 형 이소은의 비싼 시계 달려있어. 네, 아니. 이거 부모님이 많이 슬퍼하실 수도 있어. 오, 오, 진정해, 진정해. 형 총 아래로 들고 있다. 아래로 들고 있어. 총 아래에 있다. 손머리 위로. 그러면 방송을 할 수가 없어. 내 아니야, 손머리. 자, 너 맨손 격투에 자신 있니? 맨손 격투. 응. 나는 태권도 교류기에서 겁나 얻어쳐맞고 은메달까지. 은메달? 형은 학교도 빨간띠야. 난 태권도 3단에 대한검도 1단. 형이 왜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지 알아? 추워서.
그 무기가 있어. 근데 어차피 우리 집에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철이기 때문에. 소용 없어. 거긴 너희 집이잖아. 너 문상으로 뭐 할 거야 이제? 뭐 하겠어? 게임 현질해야지. 너 게임 뭐 하는 거 있니? 애들 하는 거 웬만한 거 다 하는데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로봇이라든지. 기댐푸드 하니? 어? 기댐푸드 하니? 날이 춥기도 하니까 현피는 마저 해야지. 우리 팔 씨름 해볼까? 팔 안 돼. 어쨌든 형이 형이 네 손목 잡아줄게. 아니야, 난 두 손을 쓰고 넌 한 손 쓰는 거야. 아 그래 좋아. 하나 둘 셋 파이트! 오씨 안 넘어갈 거라! 이겼다! 트위치 질문을 제가 완전 짱을 이겼어요. 야 너 그거 하나 약속해. 학교 가서 응. 내가 팔 씨름 친 거 소문 내지 마. 집까지 데려다 줄게. 응? 집에 데려다 줄게. 그래. 응 가자. 어 뭐 먹을래? 너 지코 먹어봤어? 응? 어? 지코. 지코 크림 파스타 맛있어. 까먹지 말고 총 가지고 하고 형이 나쁜 말 하기 전에 조용히 가는 게 좋을 거야. 안녕히 계세요. 와 아이고. 가서 친구들한테 형 팔 씨름 이긴 거 자랑하고 다녀. 말하지 말라 믿고. 하나쯤은 남자가 이제 키숑어가 있어야 되는 법이거든. 그럼 아까 전까지는 여자였던 거네? 비슷해. 중성이야? 비슷해. 친구야 넌 나중에 뭐 하고 싶어? 웹툰 작가. 아 그림 잘 그려? 응. 연습 많이 해. 요즘 웹툰 먹고 살기 힘들더라. 너 레진 망하면 어디 갈 거야? 레진 망하면? 어, 네이버 갈 거야? 왕자 만나면 아무 말도 안 해. 아 이게 괜히 저 나이 때는 응? 기세 등등한 게 있어가지고 괜히 내가 힘 쓰면은 자존심 상할까봐 내가 힘을 좀 뺐어 팔에.